아역 배우에서 최초 월드스타의 반열에까지 한국 영화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배우 강수현 씨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어려울 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영화제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고인과 부산영화제의 인연, 이두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55살의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된 고 강수현 씨. 영정사진 속의 그녀는 1회 때부터 집행위원장을 마친 22회까지 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영화제와 함께할 정도로 누구보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했습니다. 지난 2014년 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벨이 상영된 뒤 영화제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였을 때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20회 영화제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부산 영화제의 중요성이나 위상을 널리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게스트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집행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다이빙벨 상영으로 인한 영화제 탄압의 실체가 특검 수사를 통해 전부 밝혀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해 싸울 만큼 한국 영화 발전에 관심이 높았기에 영화제 섹션 가운데 한국 영화 회고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60년대 한국 영화들을 보면은 한국 영화에 대한 자긍심과 오늘의 한국 영화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밑바탕이라든지 그 어른들의 어떤 그런 힘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 비전을 그리며 세계 영화계 속 부산국제영화제의 역할을 고민했던 그녀. 이제는 우리 마음속의 별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한국 영화를 세계 시장에 알리고 그리고 세계 영화제에 소개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보다도 한국 영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